올리건 되는 거구나. 올리건 있으면 그게 나요. 삼겹살 속에 숨겨 주세요. 요거를 돌려보는 거 재밌겠지? 이게 왜 좋은가 하면은 모든 일에 넘겨 아니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말더라는 거야. 왜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는 이 순서대로 해야지만 이게 되는 게 순서가 안 맞으면 이걸 했다가 어떻게 다시 뜯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순서로 해야 되겠구나를 갖다가 배우는 거거든.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하면은 굉장히 일이 짧게 끝날 건데도 그 순서 지키지 않으면 다 해놓고 다시 풀어야 돼. 그치? 네, 그걸 배우는 거야. 이거 무슨 아는 노래인가요? 이거 지브리 노래예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게 되게 유명한 곡인데 지브리 노래예요.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어우 잘하네. 어우 다리씨가 잘 가르친다. 됐다. 저 노래 시켰어. 소리 잘 나지? 이제 이거를 망치로 딱딱하게 쳐줘야 얘가 딱 붙거든요?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상관없던데 이거. 그래? 네. 아, 거기는 상관없어. 네. 그래도 원리가 이거를 그래서 얘부터 해결을 해놔야 돼. 여기가 구멍이 있어. 헤어만 줄 테니까 망치로 딱 치자. 물기를 치는 거야? 술을 붙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거야. 그거를 껴야 돼. 세 번째.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옆에 따봐. 이거 한번 찾아봐. 요게 그림이 있는 거. 이거 뭐야? 그렇지. 맞아. 요게 있어서 책상 끝에다가 놓고 붙이면 되는데 이거 여기 맞춰줄게요. 너만의 그림을 줘. 그래. 너가 좋아하는 거 그리자. 그거 같아. 그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거 찍어. 자, 이름이 뭐지? 학생 이름이 뭐지? 은성이? 은성이? 은성이 이걸 하면서 뭘 배웠어? 순서를 모든 것을 이래는 순서가 있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화장실을 갔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화장실을 가야 돼? 남자 화장실을 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 그지?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그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듯이.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이렇게 기본이 되는 기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작동 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했지.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이제 엄마도 아침에 화장을 하듯이 여기다 이쁘게 옷을 입혀야 되겠지.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엄마하고 여기 로봇 배우러 왔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이걸 돌리면서 그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래, 그림은 그러면 집에 가서 해. 생각이 안 나면 노래 좀 잠깐 들어봐.
그 방향이 아니야. 꾸덕꾸덕 말해줘야 돼.